자, 오늘 확률의 마지막 단어이죠. 그래서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해볼게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자, 여기는 일단은 몰별거리 말 그대로 추정이라는 것을 배우는 단어인데요. 추정하는 거. 그래서 추정하는 걸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 시간까지 뭘 했냐면,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뭘 했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맞죠?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배웠고, 그 연속 확률 밀도 함수 중에, 아니면 확률 밀도 함수 중에 되게 특별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분포를 배웠죠. 그걸 우리가 무슨 분포라고 그랬냐면, 정규 분포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 정규 분포로 가지고 우리가 뭘 구했냐면, 뭘 구했죠? 확률 구했죠? 그런데 이제 정규분포 자체가 우리가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가 너무나 필요하다. 정규분포표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찬가지 평균과 분산을 전부 다 통일시키자. 그걸 무슨 화 과정이냐면 표준화 과정으로 해서 우리가 Z라는 변수 써서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맞춰줬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비교하자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 그런 X라는 마찬가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서 표본을 좀 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속 확률 변수 말고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 좀 얘기하는 건데, 맞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산확률 변수가 되게 많으면 우리가 그거를 거의 근사하게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 그건 좀 이따 또 얘기할게. 그다음 첫 번째 이런 분포를 배운 거야.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건 적지 마세요.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어떤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조사한 변수가 있잖아. 어떤 X라는 변수 우리가 여태까지 맨날 했던 거. 뭐 여기에 뭐 1, 2, 3, 4, 5, 6, 7, 8도 있었고 뭐 다른 숫자도 있었고,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 변수가 한 10개가 있다고 봐. 10개가 있어. X2 이렇게 10개가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뭐냐면은 지금 이 확률 변수 X에 우리가 이제 변수가 지금 총 10개가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단을 지금 제 뭐라고 부를 거냐, 원래 우리가 조사하려는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부를게. 알았죠? 왜냐면은 이제 집단을 좀 다른 걸 이름을 주게 해서 원래가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그냥 이름을 모집단에 좀 이름 붙이자는 거야. 이걸 모집단이라고 부를게. 이거 원래 그냥 조사했던 것 대상 있죠? 그걸 그냥 모집단이라고 이름을 붙일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뽑아오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세 개를 뽑아올게. 그럼 우리가 이 여기서 이것들 중에서 뽑아온다라는 걸 할 건데, 이 모집단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이라고 불러, 표본. 그래서 표본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런 표본을 지금 몇 개를 뽑아올 거냐면, 세 개를 한번 뽑아올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을 추출했다라 그래. 표본을 추출했다. 오케이? 지금 모집단에서 표본을 지금 몇 개 추출한 거? 세 개를 추출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본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집단이 있겠지. 맞아요? 근데 이걸 이름하여 무슨 집단이라고 할 거냐면 표본 집단이라고 하지. 표본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동아고가 뭐 1번부터 13번까지 있어. 맞지? 그 중에서 1반, 3반, 5반만 뽑아오자라는 거야. 아니, 1반, 4반, 뭐 10반만 뽑아오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해당하는 표본들의 다시 집단들이 생기겠지. 그런데 이게 1반, 4반, 10반 뽑아오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뭐 2반, 4반만 뽑아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집단들을 결국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면 표본 집단이라고 할게. 알겠어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예를 들어 1반, 4반, 10반을 뽑아왔어. 알겠지? 이제 그거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얘를 다시 조사하자 또는 얘를 다시 추정하자라는 걸 지금 배우는 게 목표야. 이거 가지고 얘를 추정하자. 뭐냐면 내가 조사하려는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구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개로 얘를 추정해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얘와 얘는 얘 가지고 얘를 추정한 값이 얘랑 똑같을 수는 없어. 조금 다르겠지. 맞지? 하지만 이제 그 다른 정도를 이제 찾는 게 우리가 목표인데, 예를 들어, 그럼 어떤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딱 두 가지를 일단 알아. 정확히 세 가지면 두 가지만 알지. 뭐랑 뭐랑 알아요? 이 집단에 대한.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 뭐냐면은, 얘를 알면은 실제로 얘를 조사한 의미는 없어져. 그러니까 얘를 뭐 할 때? 모를 때 얘를 알아. 근데 얘를 뭐 하자라고, 얘를 뭐 하고 싶냐면, 추정하고 싶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관계부터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얘를 먼저 안다 라고 하자. 오케이? 얘를 먼저 알 때 얘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배우는 게 첫 번째야. 알겠죠? 원래 목표는 뭐라고? 얘 갖고 얘를 뭐 하고 싶어? 추정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일단 뭐부터 배울 거냐면, 얘를 알 때 얘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를 배우자라는 거야. 그게 먼저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야지 추정도 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그냥 평균을 우리가 M이라 그러고, 얘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볼게.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표본들을 세 개를 뽑아왔을 때, 우리가 이 세 개라는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표본의 크기라고 그냥 이름을 붙일게요.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3.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세 개를 추출할 수도 있고, 네 개 추출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이 말을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할게. 뭐 추출의 개수도 아니라 표본의 크기.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4인 거는 몇 개를 뽑아보다 4개를 뽑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집단들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집단, 이 집단, 이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뭘 구해볼 거냐면, 그러니까 얘랑 얘가 이제 뭐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뭘 구해봐야 돼? 평균을 또 구해봐야 돼. 그런데 윤수야, 얘 평균은 얘 평균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대부분들은 다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얘와 얘를 평균 우리가 어떻게 구해? 윤수야? 네, 관계를 3으로 나누지. 아, 안 보였어요 머리. 네, 미안해. 이게 평균이 아닌데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할 수 당연히 없어.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얘랑 이것들과 얘와 관계를 그냥 3으로는 지금 같다라고 할 수가 없지. 어? 그거 이해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일단 정의를 좀 할게. 표본들을 3으로 나눴어. 그럼 이 표본들이 뭐죠? 평균. 그래서 얘를 이제 기호로 X바라고 할 거고, 이름하여 표본 평균을 일단 할게. 왜 얘를 표본 평균을 하자.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들의 뭘 다시 해볼 거냐면, 평균을 구해볼 거예요. 많이 어렵죠? 표본 평균을 다시 뭘 구해봐? 평균을 구해볼게. 그랬을 때 얘랑 뭔가 관계가 있거든? 그걸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주사위, 여기 주머니에 1, 2, 3, 4라는 게 있어.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 공에 나온 숫자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1, 2, 3, 4. 즉, 이게 우리가 X라는 게 원래 모집단이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라고? 1, 2, 3, 4야. 그럼 여기에는 확률은 다들 알겠지만 전부 다 얼마야?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에 뭘 구할 수가 있냐면, 평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얼마? 4분의 1. 4분의 2. 2.5. 4분의 1. 10. 4분의 5죠? 다들 알죠? 분산해. 자, 빨리 해. 누구야? 자, 우리 동범이가 잘하죠. 얼마? 동범이 빨리 해. 몰라요. 아, 2.16. 4 4분의 얼마에서? 1, 4, 9, 4, 16.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게? 30. 30? 그래서 얼마 빼야 돼? 4분의 25를 빼야 되니까 얘가 얼마야? 4분의 5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야. 오케이? 자, 일단 표본 한번 추출해보자. 조금만 추출해볼게. 2번 추출해볼게. 그래서 표본을 2번 추출할 때 우리가 추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복원 추출해야 돼, 여기서는. 무슨 추출? 복원 추출. 뭐 하냐면 여기서 두 번 뽑을 건데, 표본을 지금 두 개를 추출했다는, 여기서 두 번 뽑을 거란 얘기야. 그 얘기가 같아. 그럼 이제 두 번 뽑아. 그럼 첫 번째 뽑는 걸 X1이라고 그러자.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 뽑은 거고 또 두 번째 뽑는 걸 X2라 그럴 거야. 그럼 당연히 X1도 될 수 있는 건 1부터 4고, X2도 1부터 4겠지. 그런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다시 구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 평균하고 두 개를 뭐해서? 뭐해서 얼마로 나눠? 2로 나눈 거를 우리가 X바라고 정의한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뭘 구하고 싶냐면,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서 쟤랑 무슨 관련인지 구하고 싶다.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한 마찬가지 이거는 확률 분포를 작성할 거냐면, X바에 대해서 구해보자는 거야. 그럼 X바라는 거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니까 얼마가 될 수 있냐면, 1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4가 될 수도 있고, 맞아? 2분의 5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6, 2분의 7까지. 2분의 7, 2분의 8, 2분의 8까지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확률을 구해보면 얘에 대한 확률이겠죠. 얼마냐면 얘는 일단은 전체 요소가 몇 개냐면 정답 부분에 16. 16이 돼. 네, 4, 4, 5분 추출이니까 16이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를 각각을 써보면 얘는 몇 개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 세 개, 한 개. 그래서 이거에다 마침 뭘 구해봐? 평균을 구해봤어, 농보가. 얼마야? 10분에 4? 2분에 5. 엄청 느리네. 자, 그 다음에. 동보, 얼마야? 4분의 5. 뭐라고? 얼마야? 직진. 구해봤더니. 아니, 아니. 얼마야? 해봐, 빨리 좀 해봐. 4분의 5. 좀 해봐. 자, 8분의 5야. 엄청 느리네. 자. 공식 있죠? 관계 어? 공식 있죠? 공식 있잖아요. 공식 있죠? 너 지금 세 번째 배우지. 공식 있어? 저기 안 해서 갔잖아. 우리 이런 얘기 했다. 했더니 해봤더니 이러한 뭐가 있냐면 관계가 있다는 거야. 뭐라고?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해봤더니 관계가 있더라. 그런데 이걸 뭐 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쓰자라는 거야. 이거를 증명 자체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해. 알겠죠? 뭐냐면 아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다시 뭘 구해봤더니 평균을 구해보고 분산을 구해봤더니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는 얘랑 뭐냐면 똑같고 얘는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예를 들어 n개를 뽑았다면 n분의 저 여기 n개를 뽑았다면 얘가 얼마냐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해. 알려져 있다는 거 굳이 증명 없이 쓰자라는 얘기야. 지금 뭐냐면 원래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할 때 표본 집단에 대한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로 나눈 거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건 뭐 할 때? 얘를 뭐 할 때? 알 때. 하여튼 그게 나중에는 뭐야? 얘를? 몰라요. 몰라. 얘는 알아. 얘 갖고 추정하잖아. 하지 이제 어느 정도 관계는 알았죠? 어?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가 설명하는 게 한 두 줄 되겠네. 그럼 뭘 쓰겠냐? 네, 간단히 설명해. 저거 저기서 n을 무한대로 네? 보내면 똑같겠죠. 그런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하지만 무한대로 보내면 똑같다라는 것보다는 무한대로 보면 얘 0으로 가는데 왜 똑같다고 생각해요? 너 이거 1이라고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효과는 그게 1이면 똑같지? 당연히. 무한대로 가면 은 0으로 가잖아. 왜 그래? 아니 뭐 n개가 아, 더 많이 보면 같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그래서 무한대로 모집단의 크기도 모집단의 크기에 상관이 없구나. 아주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조 선생님이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해서 미안해 전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자. 자 원래가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과 n과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여기서 우리가 n개 추출해보자. 아까 저거 썼잖아. 분포. 아, 분포. 그럼 추출해보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누구에 대한, 맞죠? n개를 추출했을 때 누구에 대한 분포를 알아볼 거냐면, x바. 얘를 이름하여 뭐라고? 표본, 표본 뭐? 평균이야. 맞죠? 표본 평균에 대해서 본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얘는 따르더라.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n이고요. n개를 추출한 걸 얼마로 나눈 것 같다? n으로 나눈 거랑 같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더 쓸게.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x의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n,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한 번 더 쓸게요. 안 써도 좋아 이거는. 안 쓸 사람은. 또는 x바에 대한 마찬가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얘랑 똑같고 분산은 얼마냐면 어? 미안해. 이거 쓰네. 여기 시그마 제곱. 이제 여기가 뭐냐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일단은 문제를 쭉 풀 거야. 알겠죠? 일단은 어떻게 써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쭉 풀 거다. 시그마 어떻게 써요? 동그라미. 시그마요? 약간 6을 눕혀서 쓰면 돼. 시그마는 너만 알아보기 시그마라고 쓰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거 가지고 문제를 쭉 풀게. 요거 두 줄 가지고 문제를 좀 풀 거야.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 일단은 이거 아, 잠깐만요. 불러줄게요. 간단하니까. 자, 1번부터 풀어보자. 자, 1번. 표준편차가 0.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0.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디에요? 왜 혼자 나왔어? 아, 문제가 다르신다. 고교사이요? 미안해. 미안해요. 자, 내가 책을 그 책을 뭐 했냐면은 업데이트를 했는데 옛날 책을 들고 지금 수업을 했어요. 옛날 거 써놓고 안 옮겨졌거든. 많아서. 자, 다시 할게. 1번. 자, 숫자 1이 적힌 공이 1개, 숫자 2가 적힌 공이 2개, 숫자 3이 적힌 공이 1개, 숫자 4가 적힌 공이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선생님. 또 옛날 책이니 혹시? 아, 그래서 처음 문제 읽을 때 맞는데요 이러지. 아, 옛날 책이구나. 옛날 책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미안하다. 아, 환불을 해줘요. 자, 책값을 안 받았어요. 다시 계속할게. 자, 이제 들어봐. 네. 숫자가 1이 적힌 공이 1개, 숫자가 2개가 적힌 공이 2개, 숫자가 3이 적힌 공이 1개야. 그 다음에 숫자가 4가 적힌 공이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를 꺼내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2회 반복하여 꺼낸 공의 적힌 수의 평균을 x 바라 그러자. 근데 그 x 바가 얼마랑 얼마 사이 수렁을 구할 거냐면 2항수입니다. 이거를 구하래. 근데 여기만 업데이트 하신 거예요? 네. 자, 아니 뒤에도 있어. 다른 데도 다 똑같아. 네, 뒤에도 달라요. 네. 제가 따라줄게요. 복수 따라줄게. 네. 자, 그래서 다시 볼게. 1이 적힌 공이 몇 개냐면 1개. 2가 적힌 공은 2개. 3이 적힌 공은 2개. 4가 적힌 공은 2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할 건데 여기서 몇 개를 꺼낼 거냐면 한 개씩 꺼내는 걸 몇 번 반복하는 거야? 두 번. 복원 추출이야. 왜? 다시 뭐 했으니까? 넣었으니까. 그 공에 적힌 수의 평균 x 바, 그 세 개가 2와 3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거죠. x 바는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x1 더하기 x2는 얼마? 2. 2가 되겠지. 여기서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세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오케이. 집어넣어서 결국엔 얘가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확률을 구하면 되냐면 그렇죠.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런 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야, 그러면 더해서 첫 번째 뽑은 거랑 두 번째 더해서 되는 게 얼마랑 얼마의 확률 구하면 되냐면 4부터 5. 4가 되는 확률. 그렇죠. 5가 되는 확률만 보여주면 되겠어. 보여주면 되겠죠. 이게 돼? 6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4가 되는 조합은 뭐가 있냐면 1, 3. 1, 3. 2, 2. 2, 2. 3, 1, 2죠. 네. 얘는? 1, 4. 1, 4. 4, 2. 4, 2. 2, 3. 순서대로 갈까? 그 다음에 3, 2. 뭐가 있어요? 4, 1이 있겠다라는 거. 자, 알겠지만 얘 얘와 얘는 동시에 하는 거 맞니? 네. 하고하고니까. 그럼 얘 두 개는 뭐야? 확률을? 곱해야겠네. 곱해고 곱하자. 근데 이 확률 구하기 쉬워 어려워? 일라는 확률 쉬워요. 쉽죠? 몇 개 중에냐면 지금 개수가 6개 중에 얼마? 1개니까 이 확률이 얼마냐면 6분의 1이 되겠고 3이나 확률도 6분의 1이 되겠네. 2가 나 확률은 6분의 2. 이것도 얼마? 6분의 2. 여기 똑같죠?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 얼마 하면 되냐면 2 하면 되겠고 그 다음 1이나 확률이 6분의 1. 4가 나 확률은 6분의 2. 2가 나 확률은 6분의 2. 3이 나 확률은 6분의 1. 여기 곱하고. 근데 위아래가 똑같죠?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두 개를 전부 다 뭐 하자? 더하자라는 거죠. 답만 낼게요. 그래서 답을 내게 되면, 자, 왼쪽이 얼마냐면은 일단은 36분의, 오늘 특이하게 나올 것 같아. 2부. 맞죠? 더하기. 그 밑에 거는 36분의 4가 되고, 더하기. 36분의 4, 더하기. 36분의 8인가 저거? 이게 1이지? 아, 4야. 그래서 다 더하면 36분의 얼마가 되냐면 14가 되겠다는 게 얘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내가 설명한 그거죠? 설명한 건데 얘를 어떻게 풀면 좀 어렵냐면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잘못 푸는 학생들은 그냥 X 바를 여기다가 생각해서 했더니 그걸 막 머리를 써야 돼.
뭐냐면 두 개를 더해서 이거 나누는 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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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러니까 그게 머리 쓰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구하면 그 더한 게 그 숫자가 얼마인지만 생각하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똑같아. 이거 봐. 하나만 추가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지만 언제까지 해서 빨리 보고 있을게. 끝나고 중간에 4번 보자. 4번 1번이야? 자, 표준편차가 0.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의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평균 x바의 표준편차가 0.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에 뭘 구할 거야? 최소를 구하래. 그러니까 원래 모집단은 x라 그러면 모집단은 표준편차 이거죠. 얘가 얼마인 거냐면 0.4야.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x바에 대한 뭐 표준편차.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몇 개를 추출했으니까 n개를 추출했어. 그러니까 원래 분산은 얼마로 나눠야 되냐면 분산에 대해서 n으로 나눠야 되는데 표본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를 얼마로 나눠줘야 되냐면 루트 n으로 나눠야 되겠지. 근데 여기는 결국에 얘를 0.4를 루트 n으로 나눠야겠다. 맞죠? 그래서 얘가 얼마이냐? 0.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뭐 답을 간단히 하겠죠? 그래서 n은 얼마가 되겠냐면 4가 되겠다. 간단하죠? 8번 가볼게. 8번은 모집단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의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뭘 구하래? 평균을 구하래. 즉 이런 얘기 몇 개를 추출했냐면 4개 추출할 때 뭘 구할 거냐면 이거를 구하래. 문제에서 뭐밖에 나와 있지 않냐면 원래 확률 분포 x의 확률 분포가 나왔지. 근데 이거 구하래. 근데 가장 멍청한 짓이 뭐냐면 진짜로 이런 거에 대한 분포를 다 구해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가장 멍청한 짓이야. 왜? 이미 확률 분포가 나와 있다는 건 이 확률 분포에 뭘 구할 수가 있어? 평균. 평균 구할 수 있지. 근데 얘는 걔랑 뭐하다? 똑같다. 라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있는 평균 구하라는 거랑 같은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단 A를 구하는데 A는 얼마고요? 2분의 1. 4분의 2가 되겠고 따라서 평균은 이 X에 대한 평균은 얼마이기 때문에? 2. 2야? 네. 그러니까 얘도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거야. 평균은. 맞아요? 분산은 또 해봐야겠어. 평균만 구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11번 계속할게. 11번 하나씩만 적게 보면 돼. 너는 여기야? 유형 3번일 거야? 네. 자, 주머니 속에 1, 1, 2, 2, 2, 3, 3, 2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 그러자. 이때 X바의 평균과 분산을 차례대로 구하래. 그러니까 너네가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해. 지금 누구랑 누구를 구해야 되는데? 얘랑 누구를 구해야 돼? 얘랑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어떤 거 정말로 얘에 대한 분포를 구하려고 그래. 하지만 이거 분포 구하기 어려워. 몇 개를 뽑았어 지금? 세 개. 3개를 뽑았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에 대한 분포만 생각하면 되냐면 원래 거에 대한 X 공에 적힌 수 맞아요? 공에 적힌 수라는 건 뭐야? 1 2 3 따라서 이거에 대한 마찬가지 확률 해서 얘가 전부 다 7분의 2 얘는 7분의 3 얘가 7분의 얼마야? 2지. 그래서 일단 얘를 평균을 구하면 평균을 구해. 그러니까 일단 AEX를 구해야겠어. 그리고 EX가 뭘 구해야 돼? VX를 구해야 돼. EX는 7분의 얼마가 되겠냐면 14. 그러니까 얼마야? 2가 되겠고 분산은 어쩔 수 없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7분의 2 더하기 4 3 12 더하기 9 18 맞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32에서 뭘 빼야 돼? 4. 4를 빼야지. 얘가 얼마냐면 7분의 4가 되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얘랑 뭐하고? 똑같고 얘는 얼마로 나눠줘야 되냐면 얘를 3으로 나눠줘야 돼. 21분의 얼마? 4가 되겠다는 거야. 맞죠? 어떻게 기가 막히게 뉴스한테 그치 있지? 대단하다. 저 그 처음 왔을 때 확 통했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들고 온 거로. 아, 너 세칙 안 가져왔지? 아니 뭐 있는데 모터로 세칙 하나 찍고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나는 좋지? 아, 안 주셨는데. 줬어? 안 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 맞다. 그 제가 안 주셔도 된다 했어요. 아 그래? 잘못했네. 잘못했네. 쌍방이네.
세미가 세미 업데이트 한 거 기억 못 했으니까 세미 잘못하신 거지. 자, 그 다음에 15번 해볼게. 자, 보경이. 거기가 똑같죠? 네. 자, 보경이가 매일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이 50분, 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폴 따라. 즉, 매일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X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 X는 뭘 따르냐면 정규폴로서 얼마에? 50에 얼마를 따르면 10에 제곱을 따라. 그런데 이 중에 며칠을 골라왔냐면 25일을 골라오자라는 얘기. 뭐라고? 이 매일 출근하는 것 중에 며칠을 골라? 25일을 골라오자. 그랬을 때 25일 동안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임의로 기록할 때 그 뭐가? 평균이 45분 이하일 확률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5일은 하루, 이틀, 며칠까지? 25일. 25일까지 더해서 얼마로 나눈 거? 25. 25로 나눈 거에 대한 이걸 우리가 X 바라 그럴 건데 얘가 결국에 얼마 이하일? 45분에 뭘 구하는 문제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야기니?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구하래. 그럼 얘에 대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면 얘에 대한 뭘 찾아야 돼? 평균과 분산 찾아야겠지.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n을 몇 개로 추출한 거야 이번에? 25. 그러면 x 반은 평균은 뭐하고? 똑같고. 100을 얼마로 나눠야 되니까? 25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뭐의 제곱이냐면? 2의 제곱. 2의 제곱. 따라서 얘는 z로만 돌리면 45에서 얼마를 빼주고 50을 빼주고 얼마로 나눠라? 2로 나눠라.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5가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확률은 0.5에서 얼마를 빼야 되냐면 0.4938을 뭐 해야죠? 빼야겠죠. 그래서 0.006가 되겠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맞죠? 이렇게 지금 얘에 대한 표현 방법이죠. 얘를 우리가 X바라고 정의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계속 할게. 자, 자 19번. 자, 얘는 간단하네. 평균이 얼마냐면은 64, 표준편차가 7인 정규폴 따르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크기가 n인 그런 표본 평균을 x 바. 얘가 0.01보다 작거나 같게 성립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래. 19번도 이런 얘기다. 일단은 x라는 변수는 원래가 평균이 얼마냐면 64, 표준편차가 얼마야? 7이야. 그러니까 7의 제곱이야. 그런데 여기서 몇 개를 추출해? n개를 추출해. 그러면 여기서 n개를 추출하면 n개를 추출했어. 그럼 x 반은 어떻게 따르냐면 64와 n분의 7에 뭘 따러? 제곱을 따르죠. 맞죠? 오케이? 그런데 뭘 구할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문제는 x가 71 더하기 루트 n분의 7 내가 0.01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럼 당연히 풀려면 표준 정규표 풀어야 되니까 얘를 뭘로 돌려? Z로 돌리죠. Z로 돌리면 71에서 얼마를 빼내면? 64를 빼면 7 더하기 루트 n분의 7에다가 얘를 나눠줘야 되니 얘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지 얼마로 나눠? 루트 n분의 7로 나눠줘야겠다는 거지. 표준 편차로 나눠줘. 네. 표준 편차로 나눠요. 숙제 안 해보니까 잘 모르겠지. 뒤에 거 알면 다 풀리는데. 네? 근데 뒤에 걸 몰라서 못 풀려. 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얘는 계산을 해봐야겠지. 그러면 위아래다가 뭘 곱해야 되니까 7은 뭐가 돼? 전부 다? 사라지고. 전부 다 얼마를 곱해? 루트 네. n을 곱하자. 그럼 루트 n을 곱하면 얘가 루트 n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얼마? 예. 이렇게 되나? 네. 근데 부호 왜요? 갑자기 외박했어. 이거 풀어야 되나? 네. 맞지? 그럼 얘 얘기는 뭐냐면 내가 z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보다 작아야 돼? 0.01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일단 0.01이 되는 걸 좀 써보면 여기가 0. 얼마? 4? 9가 되는 거고 그에 해당하는 여기 값이 얼마냐면 지금 3이지. 근데 이거보다 커나 같은 게 얘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여기에 안쪽에 들어와야 돼? 바깥쪽에 들어와야 되냐면? 바깥에 여기 들어와야 돼? 바깥에 어디예요? 여기 들어가 있지? 네. 이 면에 이걸 안쪽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와야 돼? 이거보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지. 따라서 얘가 루트 n 더하기 여기 있어야 될 테니 얘보다 뭐 얘기냐면 크거나 같아야겠다는 얘기지. 따라서 n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냐면 또 4가 되겠다는 얘기. 아, 여기 앞단원 안 하면 계속 푸는데 아까씩 헷갈리는데 배울게요.
칸이 좁아요. 좀 오래 걸리겠지. 어디야? 밑에 칸이요. 아 여기 밑에 칸이요? 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13번 해보자. 13번. 자, 어느 과일가게에서 판매하는 4단계 무게는 평균이 250, 표준편차가 25인 정육부. 뭐냐면 사과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것들의 그냥 평균과 이게 나왔으니까 얘는 원래 모집단에 대한 거죠.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250에 표준편차가 얼마냐면 25에 제곱을 따르는 정육부가 있어. 맞죠? 그래서 이 가게에서 N조 두께를 사과를 임의로 추출하여 한 상자에 포장해. 오케이? 그래서 사과 한 상자의 무게가 4kg 이상일 될 확률이 0.5일 때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몇 개를 추출해? N제곱을 추출해. 그걸 한 상자에 담아. 그 한 상자의 무게가 4kg 이상이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과를 추출해. 하나, 둘, 몇 개? N? 7개를 추출해. 그걸 한 상자에 담았어. 그럼 결국 이 한 상자에 담은 게 무게가 얼마? 그러니까 이걸 얼마로 나눠야 안 나눠야 지금은? 안 나눠야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 이상? 4kg이니까 얘는 뭐예요? 그램이죠? 4천. 4천? 원이 아니라 4천 그램. 이거를 뭘 구했더니? 황! 물을 구했더니 얼마래? 0.5라니. 0.5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 Z값이 안 나와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얘를 모양을 바꿔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모양을 바꾸려면 얼마로 나눠줘야 돼? N제곱으로 나눠야지. 2단제곱으로 나눠야지. 여기서 N제곱으로 나눈 걸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X 그래서 X.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거에 대한 마찬가지 확률을 구하려면 X바에 대한 마찬가지 분포. 몇 개를 추출한 거예요? N 제곱계에 해당하는 X바에 대한 분포. 그럼 쟤랑 뭐하고요? 똑같고 마찬가지 이걸 얼마로 나눠줘? N 제곱으로 나눠. 그러면 내가 마찬가지 구하려는 건 이제 Z로 돌리면 N 제곱분의 4000에 마이너스 얼마? 250에 뭘로 나눠줘야 되는 수야? 표준편차. 네, N분의 25로 나눠야 되죠. 근데 이거 얼마가 돼야 돼? 0.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Z보다 크거나 같은 게 0.5라는 거는 Z에 대한 평균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에는 이거보다 커 같은 게 딱 0.5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표가 필요 없는 거야. 하지만 이제 어떤 문제에서는 얘가 0.5가 아니면 표를 모여서 이용해서 이 값을 뭐 해야겠어? 구해야겠죠. 네. 그 정도 생각은 해야 돼. 따라서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250이 돼야 되니까 N제곱이 얼마가 딱 돼야 되냐면 16. 그래서 N은 얼마가 돼 있냐면 4가 돼. 계산이야? 뭐가? 계산을 아 그런 거 불할 필요 없어요. 모의고사 64점. 아, 너 얘기냐? 아, 미안해. 잘못 얘기했네. 잘못 얘기했어. 잘 보세요 이번에. 그렇죠? 싫어요. 26번. 자 정규분포 0과 9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2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 X바가 K-ER 확률의 0.075가 되도록 이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건 진짜 쉽네. 뭐야 그냥 X가 이번에는 뭘 따르냐면 0과 9의 제곱을 따르고 그래서 몇 개를 추출하냐면 324를 추출해. 그러면 X반은 얘는 얼마? 0이고 얘를 324로 나눠보죠. 나누면 4분의 1인가? 2분의 1은 뭐가 돼? 제곱이 되겠지. 맞죠? 아니야? 네. 맞잖아. 81을 314 4분의 1이고. 네. 자, 그랬을 때 뭘 구할 거야? 표본 평균 x 가가 얼마 이하의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 0.07%가 되도록 이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이다. 그럼 일단 뭘로 돌려? z로 돌려. k에다가 얼마 빼주고 0 빼주고 얼마로 나눠? 2분의 1로 나눈 게 0.07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러면 표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작거나 같은 게 0.017이야. 작거나 같은 게. 그럼 엄청나게 뭐 해야 되냐면 얘가 왼쪽에 있어도 오른쪽에 있어 이 값이 왼쪽. 왼쪽에 있어야지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런데 그럼 0.07과 관련된 숫자가 당연히 나와 있겠죠. 네. 얼마냐면 얘가 0.07이라야지
여기가 0.483. 그러한 값이 여기가 얼마냐면 2.12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근데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게 얘보다도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네. 그 얘기는 얘가 왼쪽에 와야 돼? 오른쪽에 와야 돼? 왼쪽에 와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얘가 이거보다 왼쪽에 와야 된다. 이 값이 몇 K냐면? 2K. 그리고 K는 마이너스 1.0. 알겠죠? 모르겠다.